그게 실력이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아 저게 좀 손해봤던 건 아닌데 저희는 그 마지막 처음 예선 들어올 때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버리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할 게 너무 없어갖고 결승전 올라갈 걸 데뷔를 전혀 안 해놓은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갑자기 발라드를 부르게 돼갖고 사실 너무 맛있다면서 막 꽃밭에서를 불렀는데 첫 가사부터 떨리는 꽃밭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제 목소리를 듣고 있었는데도 이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반주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고 저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려웠었어요. 아무튼 그 꽃밭에서는 근데 그건 음원이 너무 잘 나왔던데요? 네, 혹시 그거 들으신 분들 있으면 꽃밭에서는 저희 그 너무 음원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적적할 때 들으면 좋더라고요. 저희 사장님께서는 그거 들으니까 술 생각난다고 하셨어요. 아무튼 애멀한 곡이었고요. 끝났죠, 우리. 아, 이렇게 하나 더 있네. 감사합니다. 이제 곡, 이제 두 곡 나왔고요. 아, 단독 공연 콘셉트? 아, 뭔 소리래. 아, 며칠 전에 좀 재밌었던 게 그 저희끼리 그 같이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그날이 쇼 챔피언하는 날이어서 저희가 나왔었잖아요, 쇼챔에. 네,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아, 얘기 하나 가지고 해주면 안 돼. 나 지금 너무 힘들어. 안녕하세요, 로엠의 이수건이 무슨 수건이에요? 이거 어제 인혁이가 쓴 수건이에요. 안빤 수건. 더러워요. 제가 정말 정신이 없어서 오늘 슬로건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라도 빌려달라고 해서 또 이거 인혁이 땀 더하기 제 땀이니까 팔으려고요. 팔아서 저희 강아지 사료 좀 사줄게요. 아, 네,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? 네. 아, 사실 그 음식점에서 다른 프로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되게 당당하게 리모컨 달라고 그래가지고 쇼챔을 계속 그 한 바퀴 돌아서 찾았어요. 그걸 보고 있는데 이제 다른 손님들도 막 들어와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아이유 팔당홈으로 계속 올리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. 저희는 행복하게 이렇게 보고 우리가 나오니까 어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밥 먹던 사람이 뭐야 가수가 저것도 못해? 밥 진짜 제 앞에 저희 그 좋은 식당에서 아 그 순간에 아 예요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 이러다가 그냥 나갔거든요. 아, 예요? 이건 진짜 했어야 되는데. 그걸 했었어요. 가수가 아니고 기타리스트인데요. 기타 쳐요. 그 얘기를 정말 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. 그 쇼챔피언 저 반응 너무 재밌더라고요. 뻔뻔하구나. 봤는데 그게 원래 라인나워가 나온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드나잇 신데렐라가 낚였어! 19세인데 낚였어. 그래서 저도 막 라인 나온 솔직히 좀 못한 게 아 이건 온 사람들만 하는 얘기니까 안 할게요. 그 아무튼 건강하시죠? 네. 두 번째 날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공연을 할 거거든요, 매달. 근데 이제 다음 달에도 퀸에서 할 거고 그 다음 달에 뷰인 거라고요.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큰 데로 가니까 아쉽다, 섭섭하다라고 어제도 막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퀸에서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저 뒤까지 너무 잘 보여. 그래서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, 이 공연장이. 그래서 퀸은 우리 집 같고 그래서 계속 내년에도 할 거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실 거죠. 네. 낭만 집들이 아니지, 로맨틱 파티는 항상 퀸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연말이나 좋은 날들 이렇게 좋은 날들에 조금 더 큰 곳에서 하도록 노력은 저희는 하는 거 아니고 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실 거예요. 하여튼 저는 똑같이 할 거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. 내년 2월에는 악스에서 하더라고요. 그게 고맙습니다. 40번째 로맨틱 파티거든요, 그날이. 그러니까 40번까지 우리가 힘들게 걸어왔던 여정이에요, 매달 하는 게. 근데 그거 같이 걸어주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날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오늘부터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해주셔서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2,000? 스탠딩 2,000? 2,500, 이거 뭐라고. 네,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? 이거 한 10배 정도 되니까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.